용연객굴에 들어서니 저기 멀리 많은 오리가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은 흰죽지로 보이지만 청둥오리도 한두 마리씩 섞여 있다. 흰죽지는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 철새이다. 흰죽지는 잠수성 오리에 속하며 물속에 잠수해 갑각류, 수초, 식물 줄기 등을 먹는다. 열심히 깃털 정리하는 녀석도 있다. 수많은 괭이갈매기도 찾아왔다. 유수지 안에 있는 분수대는 언제나 괭이갈매기들의 쉼터다. 어디선가 수많은 오리가 날아왔다. 흰뺨검 둥오리와 청둥오리로 보인다. 한 쌍의 청둥오리가 물에 내려앉자 다른 오리들도 줄줄이 내려앉는다. 뒤늦게 합류하는 녀석도 있다. 청둥오리 암컷이다. 청둥오리도 한국에서 매우 흔한 겨울 철새이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미 텃새로 살아가고 있다. 갑자기 수컷들이 달려든다. 다른 한쪽에서는 혹부리 오리가 보인다. 혹부리 오리의 암컷은 부리에 혹이 없고 수컷은 부리 기부에 혹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들은 흰죽지와 달리 수면성 오리여서 머리를 물에 넣고 엉덩이는 밖으로 내밀어 먹이 활동을 한다. 용연갯골 유수지에는 두 개의 인공섬을 잇는 갯골 호수교가 있다.
다리에 들어서면 유수지의 소개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새에 관한 정보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 다리에서는 새오리들이 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다른 새오리들 자는 사이 이 녀석은 꽃무늬 기름샘에 나오는 기름을 부리를 이용해 열심히 깃털에 바르고 있다. 물에 들어갔을 때 깃털이 물에 쉽게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오리과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방금까지 평화로웠던 새오리들이 갑자기 떠들기 시작한다. 새오리 수컷들이 암컷 한 마리를 둘러싸고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짝짓기를 위한 경쟁으로 보인다. 한창 싸우고 있는 와중에 한 쌍의 청둥오리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이때 새오리 수컷 한 마리가 암컷에게 과감히 마음을 표현해본다. 암컷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